오리푸바오, 너 뉴스 봤어?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 코스가 열렸대. 푸바오 정말? 어떤 장애물이 있길래 그렇게 치명적이야? 우리 첫 번째 장애물은 얼음판이야. 미끄러지면 바로 탈락. 푸바오, 나는 얼음판에서 미끄러질 걱정은 없겠다. 내 발바닥에 털이 많아서 미끄럼 방지돼 있거든. 오리하, 그럼 두 번째 장애물은? 회전하는 대나무 막대기. 피해야 해. 푸바오, 대나무라면 내가 전문이지. 그냥 먹어버리면 되잖아. 오리, 너 정말 천재야, 푸바오. 그런데 세 번째 장애물은 물속에 숨겨진 함정이야. 물에 빠지면 바로 탈락. 푸바오, 이건 내 전문이잖아. 물에서 헤엄치면 문제없지. 오리, 맞아. 그런데 마지막 장애물은 좀 어려워. 바로 거대한 팬더 인형이 나타나서 길을 막는 거야. 푸바오, 그건 정말 치명적이네. 팬더 인형을 어떻게 피해갈까? 오리네 생각엔 그냥 친구가 되면 되지 않을까? 인형도 외로울 수 있잖아. 푸바오, 하, 맞아.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코스를 클리어할 수 있을 거야. 우리 팀워크가 최고야.